오늘 처음 하신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왔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서울에 처음 왔... 서울에 처음인가요? 아, 그렇죠. 다행이네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저도 고등학교 때는 경기도 수원에 살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듣고 막 이게 랩이다 이게 라임이다 막 비트도 찍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음악도 접해고 하다가 홍대에서 무슨 그큰 스피커에다가 원 둘러 모여서 랩하는데 그게 사이퍼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랩하는 장소다, 제이제이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고시원에서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일요일 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3이 어디 간다는 게 어디 엄마 허락 받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말을 어기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머리도 스포츠 머리로 하고 블루클럽에서 5천원 주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준다는 걸 24살 때 알았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아무튼 일요일날 독서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그대로 홍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심하고 랩을 인터넷으로 배운 친구는 그 원에 끼지를 못해요. 그 원에 끼면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때는 뭐 학교 축제에도 못 나갔거든요. 그때는 되게 소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때문에 되게 놀랄 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친구는 오후 2시쯤에 엄마 전화를 받습니다. 당황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정말 확실하게 걸렸죠. 그리고 나서 뭐 집에 컴퓨터가 와보니 산산조각이 나 있고 뭐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랩이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고등학교 친구는 2006년이었는데 2017년에 저는 지금 30살이 되어 있습니다. 30살을 내보고 예 아직 젊죠. 30살이시군요. 역시 30살은 젊은 거예요. 예, 30살은 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작업실에 가면서 펀의 위아영을 매일 듣고 다녀요. 예, 투나잇 위아영. 아, 투나잇 위아영. 아,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들려드릴 가사가 이런데 처음 왔기 때문에 또 무반주 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제가 그 공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무반주 랩을 하게 되면은 그저 당신들의 천국에 살던 나 한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나 이런 느낌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폐일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헤드폰 쓰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가사를 좀그 맨날 핸드폰에 적고 뭐 공책에도 적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며칠 전에 적었던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걸 갑자기 왜 읽게 됐는지는 다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끝났다면 끝났다고 얘기를 드릴 테니까 박수는 그때 치셔도 됩니다. 지뿌둥한 아침, 어제는 빈 맥주 캔과 소주 뚜껑이 마침표. 오늘의 첫 줄은 라면, 여기서 줄을 긋고 사치를 부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귀에는 어제 막 느낌이 왔던 드럼 대신에 구린 비트가 대충 치워놓고 걸그룹 노래 몇 곡째 끼다가 옛날 생각에 서태지 노래 마지막엔 Take 5. 부자가 될 거라는 꿈그 대신에 얻은 건 내가 만들어낸 꿈. 여기에 요점은 부자가 못 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꿨는데 내가 만들어낸 꿈을 하고 있으니까 부자는 못된 거죠. 여기에 요점은 부자가 못 되고 살았다는 거야. 뭐 그래서 상갓집보단 아름다운 결과. 산책을 나와도 가사를 적고 나이를 먹고도 열정을 구겨넣고 있어.
소박한 야망은 군불처럼 남아 있었고 이젠 여기에 돈을 넣어야 불탈 수 있어. 내 설은 음악을 한다는 것보다 아직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진 어른. 내 설은 부자가 된 거라면 된 거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망할 수 있거든. 내 설은 누군가에겐 너른 꿈은 침대 밖에선 만날 수가 없는 사이가 됐거든. 내 설은 적당히 삭은 청춘과 별은 스무 살 때와 크게 다른 게 없었다는 것뿐. 뭐 이런 가사예요. 뭔가 집에 본가에 내려가게 되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맥주 캔을 땁니다. 그리고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꼭 그렇게 소주를 하나 드세요. 소맥을 드시는 거죠. 필라이트가 그 소맥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언제까지 음악 할 거냐? 언제까지 서울 나와 있을 거냐? 그냥 이 동네 그 좋은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대학교도 졸업해서 왜 그러고 살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늘 그 마음에 짐이 좀 있어요. 집에다가 뭔가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가서도 꼭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해져서 엄마 빚을 갚을 거야. 뭐 나는 부자가 돼서 뭐 여자를 둘 끼고 있을 거야.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저도 뭐 돈 벌어서 그러고 싶죠. 근데 뭔가 가사를 적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일 뿐인데 원래 꿈은 작사가였어요. 네. 작사가를 하려면은 가사를 쓰고 누가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해야겠다라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랩을 해봤는데 랩은 목소리가 높게 안 올라가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노래방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적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사는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내 가사, 내 이야기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표현들도 막 넣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설명충 같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가사들을 적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거는 핸드폰이랑 공책을 같이 쓰는 되게 하이브리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그 박근혜 성대모사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무반주로 가사를 그냥 적는 게 취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를 듣고 가사를 적는 건 일이고 무반주로 된 가사를 적는 건 취미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물론 취미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게임도 하고요. 뭐 작업실이 여기 길 건너편인데 여기 오기 전에 게임도 몇 판 하고 왔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어느 날이라는 가사를 하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이 무슨 날인지는 제가 가사를 잘 썼다면 여러분은 듣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긴 너무 직설적이다 내가. 늦지막히 일어나 커피 한 잔 그때 난 4시 출근하는 오후 알바 뉴스 게시판은 난리가 났지 바다에 배가 가라앉은 사건이 마침 전원구조로 발표가 났 여기서 모르시면 안 되죠 참 전원구조로 발표가 났고 난 아침 식사로 오징어와 쌀밥 거기 참치나 스팸 반 통을 먹고 도시락을 싸 상암동 어디로 출근을 하러 가 전화 상담을 받아주는 상황실 거기엔 아주 커다란 TV로 뉴스를 틀었지.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내가 7시간 반 동안 본 건 바다에 떠있던 시옷자 모양
그것뿐. 아직도 배엔 300여 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봐야 했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뒤 뉴스를 조금 더 챙겨봤던 그날의 기억. 그날의 기억. 너는 기억나지 않니? 그날의 기억. 정말 기억나지 않니?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거니? 그날의 기억. 그날의 기억.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쓰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딱 썼을 때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빠 음악은 언제까지 할 거야? 아, 그리고 슬픈 사실은 지금은 제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가사는 언젠가 완성을 할 거예요. 원래 완성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사정 이상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완성은 못했고요. 이 가사를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날의 기억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이날 뭘 했는지, 이날 밥을 뭘 먹었는지, 이날 무슨 얘기를 듣고 누구와 얘기를 했고 어떠한 소식을 봤는지. 저는 이 가사에 대해 이 가사 그대로였어요. 무슨 빌딩 상황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 뉴스가 나오고 YTN만 24시간 트는 상황실이었거든요. 옆에는 CNN도 24시간 틀고 그 두 개를 일하면서 내내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앞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기 싫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강제로 막 주입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 숫자가 막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숫자도 계속 줄어들 생각도 안 하고 구조됐다는 얘기도 없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무슨 뭐 이건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 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고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스포큰 월드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전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 자체가 너무 재미있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